감사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시 구림동 영동고속도로 서창 진출선 인근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하늘승 고속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버스가 완전히 다 수만큼이다. 1,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기사와 승객 3명은 빠르게 대피해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김밥 전문 매장 두 곳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이용객이 130명을 넘었습니다. 네, 같은 상호를 쓰는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환자 가건물 일부에서는 살모넬라 균이 검출됐습니다. 김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 휴업을 하는 종이가 붙여진 채 매장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김밥 전문 매장에서 지난주 음식을 먹은 이용객들이 잇따라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면서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같은 상호를 쓰는 인근의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증세가 신고됐습니다. 괜찮다고 거의 난 사람들도 가족들 도와서 좀 힘들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다시 찾아오고 그러고 있어요? 네, 해당 매장 두 곳에서 130명이 넘게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증됐던 것들이 그냥 약간 코로나로 기증됐던 것 같아요. 증상이 비슷하니까. 이건 안 가지? 그거랑 10월이죠. 식중독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친구가 남들 휴가철에 가서 가족들 일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모넬라 균이 검출됐는데 보건당국은 두 매장의 동일하게 납치된 출자들을 위해서 검체를 수거해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쉬는데요. 아까 그 사장님 친구분 며칠 전에 와서 염색하고 염색하고 그랬지? 네, 여기 염색하고 여름철에 실제로 4시간 동안 한 곳에 비해 얼마 안 됐어. 네, 뭐, 어디 보니까 머리 썩고 얼마 안 됐어. 염색까지 얼마예요? 염색까지 2만 원 했어. 식기를 자주 소독하면 살모넬라 균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염색해주세요. 이 뉴스 김입니다. 이번에 KBS 직구 연결해서 오늘의 뉴스 시작 말합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 같이 영업을. KB 증권입니다. 영어? 네. 무슨 영업을 하세요? 전기 인테리어는 이래. 네? 전기. 인테리어? 네. 전기 인테리어. 네. 아, 전기 인테리어. 1,389.93에 코스닥은 9.41포인트 오른 1,057.3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민간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잔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하선요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 기대감과 강세력을 기대하기 위해 4월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뭘 행사가 있나 했어요.